오늘은 멀리서 왔네요. 거제도에서 불량수리 의뢰가 와가지고 불량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번 채널에서는 아예 안 나오네요. 3번 채널에서는 제대로 파형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나오네. 그 1, 2번에서도 지금 파형이 파형이 치죠? 그리고 위쪽에 지금 잘리잖아요.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1, 2번도 지금 뭐가 이상이 있어요. 이쪽에 3, 4번이고 이쪽은 1, 2번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PCB가 오래돼가지고 냉땡 같아요, 냉땡. 여기 보시면은 그 냉땜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오래돼가지고 부식됐어요, 지금. 메인단을 한번 매를 해가지고 땡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많이 크지익한 냉땜이네요. 여기 냉땜. 이게 오래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는 납이 흔들거리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1, 2번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이 파워를 켜가지고 3초 이내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안 붙어요. 릴레이가 불량 같기도 하는데 첫번 같은데 지금 안 붙죠? 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붙어야 될 타이밍이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뜯어가지고 릴레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릴레이를 갈아줘야 될 것 같아. 릴레이 이게 12V 짜리인데요. 이 안에서 아마 오래돼가지고 수명이 다 된 것 같아.
이제 릴레이 붙는 소리가 경쾌하게 잘 나죠? 이제 사양이 잘 제대로 바로 뜨잖아. 아까는 충전을 줘야만 떴었는데 지금은 바로 떠요. 3, 4번 채널 좀 확인할게요. 이 PCB도 마찬가지로 다 흔들려요. 506XG는 인도만 있으면 다 수시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3, 4번 채널이 파장이 찌그러졌었는데 지금은 깨끗하잖아. 에코 쪽에도 지금 분량 나왔어요. 지금 파장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에코도 한번 수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땜이 안 좋은 게 너무 많네. 볼륨 쪽에 땜 한번 다시 해줘야 돼. 아, 이제 에코도 파형이 잡혔어요. 수리는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음악 테스트를 할게요.